안녕하세요. 송여상입니다. 전 시간에는 이제 성인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켰다면 또 이제 자녀들이 문제를 많이 또 일으키죠. 공부를 잘했던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요. 그래서 바깥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요즘 친구들끼리 요즘 애들은 뭐 7살 때까지가 좋은가 9살까지가 좋은가 11살부터 이제 엄마하고 이제 반항 청소년 시기로 들어가서 이제 부모님들하고 좀 말 대화 수도 적어지면서 아이들의 세계로 자기들끼리만 해도 세계가 있어서 그거를 소위 다 통틀어서 비행 청소년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또 아이가 어때서 이런 거 이유가 많아서 아이가 집을 잘 안 들어오고 또 집을 나가고 또 했던 공부를 중단하고 이게 자손으로 인해서 바람이 부는 집 있잖아요. 자손들이 자꾸 설렁설렁하는 거 초기에 막을 수 없어서 애가 더 큰 또 문제를 갖고 이제 치유할 수 없는 그 뭐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가 너무 멀리 가버리는 거 이것도 정말 문제예요. 왜냐면 우리의 희망은 자손이잖아요. 자손들을 위해서 명다리도 팔아주고 그러니까 자손을 팔아주고 절에 팔아줬어요. 산에 팔아줬어요. 불에 팔아줬어요. 이런 신당을 통해서 자손을 팔아줬어요. 자손은 세 번 팔아주는 게 좋아요. 그렇게 해놓고 하는데 이제 그런 방법도 모르고 우리 자손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. 이런 거에 대한 비방이에요. 예방이에요.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집에 다 가정가정마다 계란이 있잖아요. 이렇게 안 익은 계란 우리 계란이 왔어요. 그럼 계란이에요. 그 계란에 하나잖아요. 계란이라면 계란이 이게 하나라면 계란에다가 빨간색 펜으로 임금왕자를 쓰세요. 여기다 임금왕자를 쓰세요. 옆에다 임금왕자를 쓰세요. 옆에다 임금왕자가 네 개가 들어가요. 똑같이 그냥 빨간 펜으로 이렇게 쓰시고요. 계란에다가 애기 자 애기가 15살이야. 을유생이에요. 15살 을유생이고 뭐 7월은 15일 이 개똥이다. 그럼 이 개똥을 쓰세요. 그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. 만들었으면 집에 안 쓰는 화분 있잖아요. 흙만 담아있는 조그만 화분에다가 흙을 파세요. 흙을 파서 이 계란을 묻으세요. 그 화분에다가 묻어서 흙을 덮은 다음에 이 화분 놓는 위치가 중요해요. 이 위치는 우리가 신발을 벗는 출입구 있잖아요. 신발을 벗는 곳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. 자 신발을 벗는 그 출입구 옆에다가 한쪽 귀퉁이다 놓으면 집 나간 아들 돌아옵니다.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옵니다가 아니라 집 나간 자손 돌아옵니다. 또 방황하는 자손 지자리로 돌아옵니다. 이 자손이 동발을 하고 자손 때문에 내가 기가 막히고 속상하고 애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. 남편은 뭐 이혼이라도 하지 자식은 어떻게 할까 버릴 거야. 안 되잖아요. 자손으로 인해서 마음고생하시는 또 여러분들을 위한 예방이니까 우리 자손이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때 빨리 하시는 게 좋아. 뭐든지 다 조금만 했을 때 잡기가 쉽지 너무 이렇게 벌어져 버리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 애가 집중을 못하고 공부를 못 안 하고 친구들하고 너무너무 밖에서 노는 시간이 많아요. 아니면 애가 갑자기 화장하라고 자꾸 나가고 안 들어와요. 또 공부를 중단한다고 해요.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아픈 거 빼놓고요. 뭐 애가 뭐 어디가 아파요. 어디가 어떻게 그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요. 애가 갑자기 우리 애가 그렇지 않은데 돌발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부모의 속을 썩일 때 이 예방을 하면 특효로 들어버려요. 그러니까 임금왕자 내 고통이나 써서 생년월일 써서 화분 조그마한 데다 묻어서 신발 벗는 출입구 입구에다가 한쪽에다 놔보세요. 그러면 자손들이 원래 그 상태로 또 애들이 많이 바람이 불었던 애도 이렇게 하면은 마음을 잡아요. 그래서 집에서 안전하게 내 자손 귀하니까 귀한 자손일수록 빨리빨리 만약에 그런 가정에 자손이 있다면 예방을 하셔서 선물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